저희가 며칠 있다 필리핀 봉사단체 아까라레 알버트 군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친구 딸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우 제일 힘든 것이 생일 그 선물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딸 생일에 이거 피아노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장난감 요거 하고 옷을 샀거든요. 옷을 사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선물 사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네.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그냥 네, 참 힘듭니다. 예전에 여기 선물 사게 되면은 포장 서비스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장지만 주고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포장을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쇼핑몰에서 이거 포장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대단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 포장비만 받아가지고 집에서 포장을 했는데 이거 영 이상하네. 그래서 여기 해피 버스데이 칼리 그리고 프롬 니농 폴 앤 로즈라고 했습니다. 예, 며칠 있다 이제 만나면 요거를 전해주고 아 생일 테이프를 아마 맥도날드에서 할 것 같은데 맥도날드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영상에 한번 담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버스데이 칼리. 네. 제가 유튜브 편집할 때 제일 필요한 이 랩탑이 이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좀 수리로 왔거든요. 진단을 받아 보니까 이 LCD 판넬이 이게 망가졌네요. 그래서 새로 교환을 했는데요. 이거 6천 페소에 교환을 했습니다. 뭐 가격이 한국보다는 뭐 비싸겠지만은 여기선 방법이 없으니까 판넬 새거 사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병원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 고장 났을 때 이거 수리하는 것이 필리핀 생활하면서는 가장 힘들죠. 예, 그래도 이 친구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사기치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냥 믿고서 맡겼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일 파티 가기 전에 COD 앞에 아일라몰 쇼핑몰에 와가지고 음료수 한 잔 먹었는데 이 음료수 한 잔에 115페소 한 번 빠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음이 90%입니다. 아 참 심하네. 컴플레인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차에 선물을 가지러 가는데요. 마닐라는 차량 오브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는 차 운행을 못합니다. 공교롭게 저희 차가 오늘 차량 오브제에 걸려서 여기 쇼핑몰에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선물 가지고서 네, 이제 생일 파티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COD 앞에 있는 아얄라몰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차를 뭐 주차할 일이 있게 되면 여기 주차하게 되면 아주 안전하게 주차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편한 곳입니다. 가끔 여기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택시는 바가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 기본 요금도 안 나오는 거리인데 타니까 150에서 달려가지고 좀 로즈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그나마 100페소로 깎아주네요. 아, 참 필리핀 특히 마닐라 택시들은 아,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오늘 7시 약속인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7시 약속인데 친구들이 많이 일찍 다 왔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7시 약속이면은 8시 돼야 다 모일 텐데 오늘은 과연 몇 시에 모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일 핑계로 다들 한번 모이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네요. 와, 빨리! 해피 버스데이! 아이들의 생일 파티는 맥도날드에서 끝나고 어른들 생일 파티를 하러 지금 알버트 군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있던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에다가 지금 이렇게 텐트 쳐놓고 음식 준비한 거 하고 맥주하고 먹네요.
이런 건수를 그냥 모이게 되면은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애프터를 하곤 합니다. 네. 여기 술안주 중에 재미난 술안주가 있는데 이게 숲 넘버 5라는 겁니다. 이게 뭐로 만든 거냐면은 소의 거시기로 만든 건데, 네. 이것이 남자 정력에 좋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네요. 이게 거시기에 달려있는 그겁니다. 저희가 차를 다 가져올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 차는 쇼핑몰을 세워놨고 이 조이라는 친구 차로 타고 왔는데, 와, 필리핀 여자 친구 차를 톱 타봤는데 운전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우, your best driver. Good. Hello. I'm a good guy. Bad boy.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필리핀의 좋은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 이 단체에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심성 착하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그리고 착한 친구들. 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한번 다리를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상에 올라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개시켜준 운전 잘하는 조이라는 친구가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음주운전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사실 필리핀에서는 음주운전이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네.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데려다 줄 때 어떻게 집에 갈라든지 걱정이 되네. Everything is said, Sandro. Okay, only two can, okay? Okay, three.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Very safe now. Very safe. Very safe. Very safe. 네, 오늘 아침 반찬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예전에 지인께서 보내주신 무말랭이를 갖다가 무말랭이 장아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레시피도 유튜브에서 보고 하는 건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간장만 부어가지고서 좀 하루만 놔두면 아주 또 맛있는 무말랭이 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땡큐 베리마치. 잘 다려진 간장물을 붓습니다. 땡큐. 제 영상에 먹방 영상이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은 닭 칼국수입니다. 네. 한국식 그 닭 칼국수는 아닌데 그래도 아주 맛있는 칼국수인데 면에다가 요거 닭고기 삶아가지고 찢어놓고 그 다음에 배추 잘게 썰고 그리고 실파 섞은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닭육수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환상적인 맛이 됩니다. 거기에 며칠 전에 만들었던 무말랭이 장아찌, 예.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은 환상의 조합이 되죠.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요 소스는 마늘과 나부요 고추를 넣어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런 거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요 양념으로 넣게 되면은 아주 정말 맛있어집니다. 네, 국수를 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닭 삶아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일단 국물 먼저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대접해도 아주 손색없는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닭과 배추를 같이 넣어가지고 얼마 전에 담은 양파와 무말랭이 장아찌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무말랭이 장아찌, 네. 진짜 맛있다. 이 무말랭이 장아찌는 무말랭이도 맛있지만은 이 양파가 아주 제대로 잘 익었네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는데 이거.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같이 넣은 이 고추도 아주 잘 익었습니다.